안녕하세요. 54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계약금 등이 중요합니다. 오늘 문제에도 있습니다만은 계약금 등. 자, 계약금 등이라고 하면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합니다. 양가로 1번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개업 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십시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를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드린 그 12번 문제는 답이 1번이죠.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라고요. 1번에 보면 예치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제목에서 예치 권고제라고 돼 있잖아요. 권고제.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12번은 1번이 틀렸죠. 예치하여야 한다. X라고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입니다. 계약금 등의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고, 그러면 만약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거나 또는 임대인, 임차인이 되겠죠.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데, 이 등기 넘겨주는 것과 돈 주고받는 게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민법에서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시행이라 하면 잔금 치르는 것과 등기 서류 주고받는 것이 동시행이다. 아니면 등기 서류를 받아서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돈 주고받는 것이 동시행이다. 답은 등기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효력은 등기 서류만 받으면 된다. X죠?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등기한다라 하면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돈 주고받는 게 동시행입니다. 만약에 등기 서류와 돈을 주고받는 것이 동시행이라면 잔금은 동시행을 해야 되니까 계약금 등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예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잔금도 계약금 등에 포함된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동시행이 아니고, 지금 거래 관행은 선이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매수인이 불리하죠? 따라서 잔금도 곧바로 매도인에게 동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다가 예치할 수 있다고,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예치기관에 맡겨놓을 수 있다고요. 이게 일종의 미국의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 비슷한 제도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학개론에 이 에스크로우 제도가 한 문제 출제되는데, 지금은 학개론 시험 표준 목차에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공인계사법에서 출제됩니다. 한 문제가 예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그 예치하는 기관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세 명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는 7명이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법에 의한 은행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 세 번째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탁업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그 다음에 계약이행관리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7명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런데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경우에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관계증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은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좀 법 조문에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예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하면 괜찮은데 개업공개사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업공개사 찾아가 버릴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있는데 기분만 나쁘죠. 그래서 사실상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금융기관입니다.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요 세 명은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에 해당됩니다.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에도 해당된다. 이 세 명은. 자, 그러면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절대로 미리 수령할 수 없는지요. 미리 받아야만 매도인도 다른 데 가서 계약금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환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반환 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이 금융기관,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가 반환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약금 등에는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는 것,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예치 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 암기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세 군데 다 해당되는 것은 금융기관입니다. 은행도 금융기관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예치기관, 예치 명의자 모두 다 해당이 된다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되는 55페이지 맨 밑에서 양가로 4번에 보면 이 실비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위험보험료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하죠. 매수인 임차인 때문에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56페이지 지도감독상 의무인데 개시 의무와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개시 의무, 개시는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되고 보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을 해도 됩니다. 자, 개시해야 되는 게 등수보자, 같이 시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입니다. 시험에 사업자 등록증 원본 하면 X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은 5개 광고물에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은 표기하지 않죠. 그런데 개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개 광고물, 즉 간판에는 개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때에도 개업공개사 성명은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상물 표시 광고를 할 때는 4가지 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사무소 소재지, 명칭, 전화번호, 성명 4가지, 개업공개사 성명, 그 다음에 그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소속공개사 전화번호만 기재하면 위법입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에 소속공개사 성명 전화번호를 추가로 더 기재했다 하더라도 유권 해석은 위반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업에서 그런 게 많아요. 5대5로 나눠먹기로 하면 그냥 광고를 직원 명의로 광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옛날에는.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죠. 개업공개사 성명하고 전화번호도 반드시 같이 기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직원이 여러 명이면 누구 물건인지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자기 거 자기 물건 하면 5대5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자기가 광고해가지고 자기 전화번호로 온 거는 그 자기 물건이라 보고 5대5로 나눠먹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누구 물건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개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해물을 수행했으면 서명 및 날인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판에는 소속공인계사 성명을 기재할 필요 없고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도 소속공인계사 성명을 표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일표,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이렇게 네 가지를 게시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한다면 추가로 세 개를 더 게시해야 되죠. 매수신청대리 업무도 한다면, 그래서 중개업만 하려면 네 가지를 게시하고요,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일곱 개를 게시해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추가로 지방법원장이 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보수요일표 예규에 있는, 그 다음에 보정설정도 따로 또 해야 되죠. 매수신청대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격증은 하나고요, 나머지는 두 개씩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업무도 한다면. 자격증은 매수신청대리 위한 자격증, 중개업을 하기 위한 자격증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등록증은 따로 있다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은 지방법원장이 준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게시 업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해야 되는 거 박스 안에 56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보존은 3년 5년 두 가지밖에 없고요. 지난주에도 3년 5년짜리 내드렸고요. 자료 3년 5년 7일 10일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5년짜리 보면 거래계약서 5년이고요. 나머지 매수신청대리 관련서류 모두 5년입니다. 4번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5년이고요. 5번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입니다. 2번에 있는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되겠죠. 똑같은 확인설명서라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이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이고 6번에 매수신청대리 등록취소 업무정지 대장은 5년 보존이고요. 중개사무소 행정처분 대장은 보존 업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영수증은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는 해야 되지만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8번에 중개수수료라고 되는데 중개보수로 고치십시오. 중개수수료만 중개보수로 바뀌었고 매수신청대리 수수료는 아직도 그대로 매수신청대리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교부의무, 보존의무가 모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중개계약서 그 바로 밑에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의무도 없고 보존의무도 없습니다. 근데 일반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은 표준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이 일반중개계약서도 전속중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오늘 3개월짜리 12개 내드렸는데요. 오늘 내드린 프린터 거기에 보면은 3번 4번 3번 4번 3번이 전속중개계약서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4번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도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이 3월 중에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데 1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2번 2015년 5월 13일부로 신설됐습니다. 권리금 회수기간 보장이죠. 오늘 내드린 프린트 12번 보시면 12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대리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되는데 만약에 방해를 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시효는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년. 그런데 그 손해배상 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하고 현재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제 10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상가금리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이 뭐냐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가 있었어요. 제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등이 있죠. 8가지. 그러한 사유에 해당되면은 이 권리금 회수 방해해도 된다고요. 회수를 방해해도 상관이 없다. 못하게도 상관이 없다. 이게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민법, 민사특별법에서 출제되거나 우리 중개실무에 출제되거나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된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표준서식은 법무부 장관이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요. 지금 법정서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래서 각 시군구 홈페이지나 법무부,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면 표준서식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용어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옛날하고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그 다음에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영업권리금,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영업상 노하우 뭐 이런 걸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즉 차임이나 보증금, 차임, 보증금 외에 지급하는 금액을 권리금이라 한다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뭐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이런 걸 통칭해서 권리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바뀐 게 옛날에는 5월 13일 전까지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는 4억 이하인 경우만 대항력이 인정됐었습니다. 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 리쌍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뉴스에 리쌍, 싸이 이런 애들이 건물 사가지고 그 있는 세입자들 전부 다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라고 명도소송해가 내보내버리고 리모델링 좀 해가지고 권리금 받고 비싸게 세놓고 이렇게 하는 거 못한다고 이제 계약기간 동안은 대항력 인정되니까 계약기간 동안 나가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주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월 12일까지는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만 대항력이 인정됐었죠. 이런 부분들이 바뀐 내용입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 그리고 좀 애매한 부분은 많아요. 자, 뭐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냐면 자력이 없는 경우, 자력,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차임을 자력을 낼 능력이 없는 거, 세입자, 새로운 세입자 데려왔는데 주인이 보니까 옷도 흐름하게 입고 돈 낼 능력이 없을 것 같아. 나 얘하고는 그게 계약 체결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너무나 애매하죠.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낼 건데 지금 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월세 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거절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소송해봐야 되겠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왜 이렇게 애매하게 거의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 변호사들이 돈 벌 수 있는 변호사들하고 감정평가사들하고 좋아졌어요. 이게 현재 권리금 평가하려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겠죠. 그 감정평가사 뭐 평가 방법도 지금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뭐 예를 들면 비품 같은 경우는 원가 방식으로 하고요. 재고 지금 재조달 원가의 방식으로 하고 뭐 이런 걸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리금은 수익 방식으로 평가하고 그런 평가할 수 없을 때는 비교 방식으로 평가한다. 뭐 3방식, 6방법 그냥 학교론에서 배운 그런 내용 그대로예요. 그게 그냥 실제로는 근데 감정평가사 지 마음대로 와서 평가해요. 이론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몇 군데 전화해봐가지고 개업공인한테 전화해보고 물어보고 대충 평가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우리 경매 넘어가는 경매지에 있는 그 평가 금액을 보면 원래 원가 방식 이렇게 평가하면 정확하게 몇 뭐 10원짜리까지 1원짜리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1,000만 원 단위로 평가돼 있다고요.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평가. 그럼 대충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이야기죠. 1,000만 원 단위로 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자, 어쨌든 3월 12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시험에 출제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11번도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역시 임차인이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옛날에는 몇 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었어요? 옛날엔 상가는? 옛날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특별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민법을 준용하게 되겠죠. 민법에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돼 있었기 때문에 2기라고 해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아직도 몇 기라는 규정이 주택에는 없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규정이 없다면 민법을 준용하니까 주택은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겠죠.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 줄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56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판례가 있고 시험에도 출제됐는데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썼을 때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명함에다가 대표자, 사장, 회장, 오너, 소장 등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뭐 소장이라고 제가 이거는 말한 거고요. 판례는 소장이라고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판례는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쓰면은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된다. 회장이라는 것도 판례는 없어요. 대표라고만 나왔는데 어쨌든 회장도 거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이니까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보통 현업에서는 돈 된 사람을 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명함에는 사장 이런 거 세게 다니면 안 된다. 자격증이 없으면 실장, 상무, 전무 이런 게까지는 괜찮아요. 전무나 상무, 뭐 이사 이런 건 상관없는데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자격증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이런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하면 동그라미 1번에 참고 표시에 행정처분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그때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3번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57페이지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이게 소위 중개인 시험에 중개인이라고 나오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5번 개업공개사가 5개강건물 등 관리법에 따른 5개강건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간판은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근데 광고하려고 알아서 설치 잘 하죠.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돈 안 내고 광고하는 거니까 설치는 해도 됩니다. 하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성명을 기재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 크기는 글자 크기는 제한이 없고요.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면 됩니다. 성명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법 이름은 기억해야 됩니다. 행정대집행법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되고 그 법 내용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불법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자, 간판 철거하는 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취소됐을 때, 사무소 이전했을 때, 폐업했을 때 간판 철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와 휴업은 간판 철거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안 하면 별도로 업무정지나 과태료나 징역벌금 규정은 없어요. 그럼 뭐하냐면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신 철거하고 그 비용만 철거하는 거예요. 대신 집행하고 비용 들어간 걸 청구할 수 있는 게 행정대집행법이에요. 따로 처벌규정은 없다고요. 이미 폐업하고 없는 사람이 간판 철거 안 했다고 업무정지할 수 없죠. 업무정지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업무하고 있는 사람을 업무 못하게 하는 거지 등록 취소되거나 폐업하고 없는 사람을 업무정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만 하고 그 비용만 청구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태료 이의신청. 과태료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60일이라는 숫자 있었습니다.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오늘 해드렸나요? 오늘 해드린 숫자 60일 이내에 과태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일, 오늘 해드린 프린터 60일이 몇 번에 있나요? 과태료 동그라미 5번에 있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규제법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60일이라는 숫자도 8번 있습니다. 그 7번, 8번 보면 7번 지목 변경 신청, 8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신청,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80조, 79조, 78조, 76조에 있습니다. 그 휴대폰 통해서 법조문 찾아보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지적법이라고 지적법.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번 시험부터는 이름이 바뀌었죠? 법 이름이. 자, 그 다음에 청문.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 지금 국회 뭐 총리 청문회 한다고 하는데 청이 뭐, 청문이 뭐냐면 들을 청, 들을 문이에요. 듣는 게 청문입니다. 그래서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한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다시 한번 그러면은 보면은 중개사무소 명칭 간판은 안 달아도 된다고 했죠? 공인중개사 썬팅, 유리창에 썬팅만 해도 돼요. 명칭을 쓸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밑이 아니라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그리고 5개 광고물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설치하는 때에는 개업공개사의 성명은 표기해야 되고 등록번호는 표기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에 등록번호나 허가번호 적힌 경우도 있죠. 그거는 할 의무는 없어요. 해도 위반은 아니죠. 등록번호 표기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왠지 그런 거 해놓으면 뭔가 좀 공신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뭐 등록번호, 허가번호 이런 거 해놓으면 표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진도 붙일 의무 없습니다. 그런데 할매집 해가지고 사진 붙이는 데도 있어요. 붙일 의무는 없어요. 간판도 잘생겼으면 자기 사진 붙여도 위반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앞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행복부동산중개, LBA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다라시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이런 말 영어나 일본 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추가 넣어도 됩니다. 박용덕 공인중개사 사무소, 한밭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거 앞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뭐 이 편한 세상 공인중개사 이런 거 많이 넣어놨죠. 보통 가장 많은 게 그 아파트 이름이에요. 대부분 뭐 레미안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레미안 하나 있으면 뉴 레미안 이렇게 또 하면 돼요. 뭐 신 레미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새 레미안 하면 되고 얼마든지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손님도 헷갈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많이 돌아다녀요. 똑같은 이름은 같은 장소에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무자격자가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무자격자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좀 전에 다 읽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이러한 명칭을 쓰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러한 명칭을 안 쓰고 예를 들면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식으로만 쓰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 법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소위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써야 되고 공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는데 쓰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5개 광고물에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개 광고물에는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 또는입니다. 또는 밑이 아니고 또는 및 또는도 뭐 아마 자료 다음에 내드리겠습니다만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자료 내드려야 되니까 한 번에 다 드릴 수는 없고 해봐야 한 번에 다 보지도 않고요. 오늘 내드린 거라도 다 좀 보세요. 이거 전부 다 이것만 해도 한 몇 시간 공부해야 돼. 오늘 내드린 것만 해도 다 보려고 하면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60, 30 이것도 맞는지 관련법 다 찾아보시라고요. 제가 거기에 60일도 아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1조라고 적어놨잖아요. 81조, 80조, 79조, 78조 다 찾아보셔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2차 과목은 거의 다 암기입니다. 단순히 계속 보고 잊어먹고 찾아보고 잊어먹고 찾아보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양가로 3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이게 중요합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 공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기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4번 개업공개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간판에다가 명시하여야 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오지선다행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가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이런 네 가지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현실적으로 현업에 있다 보면 플랑카드 그 셔터 문 상가 장사하는 데 셔터 문 내려놓고 거기다 플랑카드 걸어놨어요.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딱 적어놨다고 이름도 안 적고 그러면 그게 개업공개사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일 것이고요. 무등록 개업공개사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자기 건물을 자기가 건물주가 직접 광고하면서 임대문의 핸드폰 번호만 적어놔도 그건 위반이 아니죠.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물건 자기가 광고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제가 핸드폰 번호 적혀있으면 전화해보거든요. 해보면 대부분 누구예요? 99%는 개업 공개사들이라고요. 들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런 표시도 안 하고 그냥 핸드폰 번호만 적어놨어요. 저는 주인인 줄 알고 전화해보니까 주인은 거의 없더라. 현실적으로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이런 데 전화 보면 거의 다 전화번호만 나와 있잖아. 핸드폰 번호만 뭐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이런 데 보면 그렇죠. 그 전화해보면 개업공개사예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광고하면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무보증 월세 대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돈 뭐 한 달에 3000만원씩 버는 사람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지금 그런 무보증 월세 있는데 하는데 굉장히 하기도 쉽고요. 세원 노출도 안 돼요. 거의 10만원씩 받아요. 중개보수도. 그 영수증 현금영수증 달라지도 안더라고. 전부 다 외국인 조선족 중국 동포나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그 현금영수증 필요도 없어요. 달라 소리도 안 해요. 그럼 뭐 10만원씩 받으면 양쪽 다 받으면 보통 20만원이에요. 중개보수는. 근데 하루에 10건도 한다고요. 이 10만원씩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0건 하면 200만원이죠. 하루에. 그럼 한 달에 무슨 3천만원이에요. 6천만원이지. 하루에 20만원씩 받으면 계산할지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막 전봇대에도 갖다 붙이고 그 빌라 같은데 신축 빌라에다가도 다 갖다 붙이고 대학교 게시판에도 붙이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뭐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었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명함 같은 걸 자기 그 개업공개사 명함을 하나 더 거기다 복사해가지고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네 가지 넣으려고 하면 사무소 소재지 명칭 전화번호 성명 다 넣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20만원 별거 아닌데 계속 그리 벌면 한 달에 6천만원이고 1년 하면 얼마인지를 모르겠네. 모든 거는 벌면 반 이상은 써야 돼요. 이건 안 쓴 거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무조건 번 돈은 반 이상은 써야 돼요. 쓰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 원가는 그만 반은 안 남게 돼 있다고 뭐든지. 그 뭐 돈 벌어가지고 다 저축했다는 사람은 아주 나쁜 매국노들이죠. 그거는 박지원 선생이 소비가 미덕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부터 벌써 그걸 안 쓰고 저축하는 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다 모으는 거는 반은 써야 돼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왜냐하면 돈은 돌아야 경제가 살거든요. 안 돌고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어버리면 망하게 돼 있어요. 자, 간판 철거 57페이지 맨 밑에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간판 철거 휴업하고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제도입니다. 59페이지 표에 있습니다. 59페이지 표 별표하시고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된다. 59페이지 59페이지 표에 보면 교육제도가 다섯 가지가 있다.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예방교육 다섯 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교육을 다 해봤는데요.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대상자가 보면은 실시기관은 누구냐면 시도지사입니다. 직무교육은 작년까지는 시도지사였는데 올해부터 작년 7월 29일부터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됐습니다. 혹시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 작년에 했던 분들은 개정된 거 말 안 해준다고 또 불만이 많더라고요. 예, 이게 등록관청, 이게 올해 시험부터 처음 반영되는 겁니다. 직무교육.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원래 실시하는데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죠.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예, 위탁을 한 때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실무교육. 법시험에는 경매실무교육이라고 나오지 않고 매수신청 대리실무교육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칸에 들어가지가 않아서 그냥 경매실무교육이라고 했어요. 매수신청 대리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경매실무교육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학, 협회만 가능합니다. 즉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중개실무교육은 위탁받아서 할 수 있지만 경매실무교육 지정승인은 요청할 수 없다고요. 누가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업무위탁. 시험업무위탁은 원래 시도이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지요. 이 세 가지 비슷비슷한 내용 비교해서 정리해야 된다고요. 시험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노래도 있대. 네 거인 듯, 내 거인 듯, 아닌 듯, 긴 듯, 헷갈리는 거 이런 것만 시험에 낸다고요.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명확하게 나오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헷갈리는 것만 비교하는 것만 시험에 출제되어 모든 과목이다. 자, 그 다음에 예방교육입니다. 예방교육은 자, 이 다섯 가지 교육 중에서 돈 안 내고 공짜로 받는 교육은 뭘까요? 다섯 개 중에서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돈 내고 받아야 돼요. 뭐 돈 낸다는 규정이 옛날에 있었는데 교육비는 이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다 삭제됐어요. 돈 내라고 하면 기분 나쁠까봐 말 안 적어놨는데요. 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근데 예방교육은 돈 안 내요. 왜냐하면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임의교육입니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오늘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 예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는 달라요.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 그럼 실시 안 할 수도 있다. 교육하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안 받아도 되는데 돈 내고 받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오겠죠. 그래서 이것만 공짜로 교육을 합니다. 나머지는 돈 다 받습니다. 대상자입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그 제가 지난주에 평택대학교에서 지난주 같은데 연수교육을 했는데 아직 안 받아도 되거든요. 지금 원래 현업에 있는 사람은 2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아직 1년 남았단 말이에요, 기간이. 그 저는 왜 왔는데요? 묻기도 말아 뭐하고 돈 내고 제가 그냥 저는 돈 받고 강의하는데 그런데 한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1년 후에 받으려고 하면은 그때 너무 복잡하면 못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못 받으면 500만 원 이야기가 되려고. 그래서 미리 받아두면 또 앞으로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왔습니다. 묻지도 않는데 자기가 말하더라고요. 19명 교육을 했는데 평택대학교에서. 어쨌든 그렇게 19명 하니까 19명끼리 밴드 만들어가지고 뭐 그 강의한 사람들도 다 초대해가지고 답변도 해주고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학교는 밴드만 있어요? 예, 그 요즘은 밴드 옛날에는 뭐 카페 뭐 블로그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은 카페는 컴퓨터 켜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컴퓨터 노트북도 필요 없고 전부 핸드폰으로 다 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그 부동산 중개도 다 핸드폰이에요. 직방, 다방 요즘 이런 거 그게 핸드폰을 다 찾는 어플들이거든요. 집과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직도 스마트폰도 없는 분들은 중개업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 친구들도 스마트폰 없어요. 문자도 못 보는 애들도 있어. 아직 전화만 받는 것밖에 못하는 친구도 많다고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퇴하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전부 다 호롱불 켜가지고 불도 수돗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불도 없고 제가 잘 땐 제 친구들 한 대학교 간 애들은 한 열, 우리 동네 18명 중에서 2명 가서 2명 저하고 다른 사람 한 명하고 2명 갔는데 나머지 9명은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최종 학력이 지금 잘 사는 애들은 지금 대전에 여기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 다 잘 살아요. 여기 대전에 많아요. 제 친구들 대학 나온 애들 잘 사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그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돈 많이 낸 사람이 말 많이 해요. 저는 말 한마디도 못해. 돈 못 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먹고만 그냥 오고 말하면 재수 없다고 말도 못 하게 해요. 돈 많이 낸 사람만 말하고. 자, 그래서 2년에 한 번, 우리 쪽에 지금 그 표에는 2년에 한 번씩 받는 말 없는데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자가 받습니다. 보조원이 될 자.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될 자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무교육은 등록을 할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의 경우 모든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받아야 됩니다. 중개실무교육은. 그런데 경매실무교육은 개업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공개사만 받고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만 받고요. 일반 임원이나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매수신청 대리는 오직 대표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 업무는 소속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만 대상이 된다는 것. 예방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니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원도 소속공인중개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입니다.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입니다. 저는 이제 법제도 변경상이잖아요. 법 바뀐 거 이런 거, 권리금 제도 이런 거 신설된 거 이야기해 줬고요. 뭐 공인중개사법도 다 개정된 거 이야기했잖아요. 옛날 하던 사람은 용어 잘 못 바꾸더라고. 옛날 용어 그대로 써요. 업자들끼리 뭐 업자 이런 말 쓴다고, 중개업자 그런 말 가급적이면 안 써야 돼요. 최종 마지막 바뀐 용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이고요. 실무교육은 법률지식,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고요. 경매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등입니다. 이 네 가지 직업윤리는 모두 다 들어가죠. 직업윤리 네 가지 교육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는 그만큼 옛날에 사기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사기치지 말고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기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직업윤리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방교육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기타로 보면 연수교육은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2개월 전에 교육통지입니다. 2개월 전에 통지입니다. 연수교육은. 근데 예방교육은 10일 전에 공고하거나 통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7일 전에 통지한다고 했죠. 요 세 개가 올해 전부 다 신설됐다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세 가지가 올해 다 신설된 내용이다. 작년 시험까지 없다가. 교육시간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되고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어 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개업할 때도 또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겠죠. 실무교육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왜냐하면 법이 해마다 1년마다 바뀌잖아요. 2차 과목은 세법 1년마다 바뀌죠. 그래서 왜 세법이 해마다 1년마다 바뀌겠어요? 법이 바뀌면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구멍을 막으려고 하면 또 법을 바꿔야 되고, 바꾸놓으면 또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법 만드는 사람보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며칠이에요? 5월 29일? 그 오늘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고요. 근로장려금, 뭐 자녀장려금 이런 거 신청 이달까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분들은 해당되면. 없는 사람들은 살기 좋아요. 없는 사람 자녀 한 명당 50만원씩 나오더라고요. 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저는 없어요. 18세 다 넘었어요. 억울해 죽겠어. 올해 신설됐는데 18세 미만 없어가지고 못 받아요. 작년에 18세 미만 있으면 돼. 작년에 18세 미만 있으면. 저보고 뭐 애가 어리냐고 묻던데 없어요. 한 명도. 전부 다 대학생이에요. 18세. 근로장려금도 나와요. 소득이 낮은 사람은. 그리고 6월 달부터 그거 지금 선별적 복지 그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돼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되죠. 그래서 월세 내는 사람들 월세 정부에서 보조해줍니다. 월세, 교육비, 그 다음에 의료비 이런 거 다 지원되니까 해당되는지 알아보라고요. 본인이 소득이 없으면. 저도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소득은 똑같거든요. 근데 집을 빚내가지고 집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혜택이 안 되더라고. 집하고 차하고 다 팔고 없으니까 전부 다 혜택이 다 돼요. 지금 차고 집이고 다 팔았거든요. 차도 이제 렌트카예요. 렌트카.
그냥 한 달에 한 50만 내고 렌트카 있으면 렌트카는 그 비용 처리 다 되고 50만은 오히려 소득공제도 다 되고 안 잡혀 제 이름으로는 명의가 없어요 차가. 그냥 그건 훨씬 좋더라고. 그러니까 교육비 혜택 받는 것만 해도 애들 대학생 두 명이니까 제가 박사과정까지 합하면 3천만 원 혜택 받아 1년에. 그 집 가지고 있을 집 사라고 한다고 꼬여가지고 집 살 필요가 없다고 대출받아가 살려면 자기 돈 가지고 사는 건 상관없는데 대출받아가 사도 그게 소득 안 되더라고. 아무 혜택이 안 돼요. 대출받아도 의료비 공제 의료비 이런 건 다 올라가죠. 집 있으면 그 저도 뭐 44평짜리 집 있었는데 그 대출이 5억 넘게 돼 있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5억 대출을 갖고 나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집 팔아도. 지금 내년부터 금리 올라갑니다. 무조건 지금 집 샀다가 대출받아 사면 부채의 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 돈 주고 사는 건 상관없어요. 100% 자기 돈 주고 사는 거는. 근데 빚어들 가지고 너무 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현업에 있는 분들은 다 올라간다고 하고요. 순수한 학자들은 다 내려간다고 해요. 그 제가 저도 헷갈려 그런 거 들으니까 그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하면 두 가지 논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올라간다는 논리, 내려갈 수 있다는 논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그냥 매도인한테는 팔아야 된다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설명해야 되고요. 매수인은 또 안 산다고 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를 다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개업을 잘할 수는 없어요. 쌩 까고 살 사람은 무조건 올라간다 해야 돼. 뭐 내려가더라도 그 두 가지를 다 스크랩해가지고 자기 카페 같은데 이렇게 뉴스를 계속 스크랩해놨다가 자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뉴스에 나왔다 이런 걸 보여주면 된다고요. 자기가 말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뉴스에 나온 거 보여준 거는 책임질 일은 아니죠. 뉴스에 보면 다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올라갈 거라고 그래요. 순수한 학자들은 내려갈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손 떼면 내려갑니다. 아예 손 안 대고 그냥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놓으면 내려간다고요. 근데 계속 지금 금리를 낮춰가지고 못 내려가게 막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다 그래서 지금 경매 다 했죠? 지금 다 했네. 지금 교육제도 이거 다 했고 시험에 한 문제 나오고요. 60페이지 이게 59페이지 맨 밑에 실무교육 수탁기간 기준입니다. 실무교육 해야 되는 강사 요건하고 그 강의실 면접 요건이 있는데 60페이지 맨 위에 박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박스 한 문제 딱 나왔네 한 번. 근데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강사 요건인데 동그라미 1번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대학에서 전임 강사 이상으로서 2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전임 강사 2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4번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5번 7급 이상 공무원은 6개월 이상 유경험자고요. 6번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그래서 뭐 석사하고 석사보다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이 대전에 부동산학과 학생들 많이 있는데 학생들 보면 한 명 정도 합격해. 한 명 모군대 한 명 합격했더라고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하면 졸업시험도 면제되더라고. 그 졸업시험을 보거나 뭐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요즘 학생들 학부 학생들도. 근데 아예 면제되더라고 자격증 따면. 석사 무슨 무조건 합격이고요 자격증 따면. 석사들도 자격증 없는 사람 많아요. 박사도 당연히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대학 교수는 있겠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 학교론 출제들을 하러 들어가는 교수가 자기가 또 그러더라. 나도 이거 시험 치면 학교론 빼고는 다 가락 나와가지고 다 떨어진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죠. 초등학교 선생만 전과목 다 하지 그 위에부터는 자기 과목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전과목을 다 잘한다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요. 방가로 2번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 자 여기까지 교육제도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고요. 쉬었다가 61페이지 중개보수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